내년에 이제 더 매출이 한번 성장을 하는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올해 말쯤에 벌써 좀 그런 계약들을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몸에서 실제 일을 하는 것들은 이제 DNA, RNA는 이제 정보를 좀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근데 그걸로부터 만들어진 이제 단백질이 실제 저희 몸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이 단백질은 이제 보통 혼자 일을 하지 않고 여러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신호도 전달되고 같이 이제 협동해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잘 아는 발암 단백질 같은 경우에도 이제 혼자 있다고 해서 암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발암 단백질이 되게 되면은 그전에는 이제 필요할 때만 이제 주변 단백질한테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데 이제 마구잡이로 신호를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세포들이 제어되지 못하고 마구잡이로 이제 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단백질을 이제 얼마큼 있냐 이런 것도 이제 프로테옴 회사들이 많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당연히 그런 정보도 중요하지만 그 단백질들이 정말로 얼마나 마구잡이로 이제 상호작용 혹은 신호를 이제 만들고 있는지를 측정을 하게 되면은 어떤 단백질들이 정말로 이제 각 암에서 좀 잘못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다 좀 직접적으로 측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싱글 프로테인 인터랙션 디텍션 그거의 약자인데요. 스피드 플랫폼인데 큰 특징이 싱글입니다. 싱글. 그러니까 각 단백질들이 이제 두 개가 결국 이제 하나씩이죠. 이제 붙어 있는 거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떤 게 가능하냐 하면은 숫자를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카운팅을 하게 되면은 상당히 정확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밝게 의존을 하게 되면은 어떤 날은 좀 밝게 보이면은 많이 붙었나? 아니면 어둡게 보이면 덜 붙었나인데 이게 이제 딱 지금 두 분이 만났네. 요 사실은 조금 밝던 어둡던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인 거거든요. 이제 저희는 그 정도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두 단백질, 그 단백질 분자가 만난 것을 직접 관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희 측정하는 거에 정확도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측정해도 똑같게 되거든요. 근데 그럼 그게 무슨 의미냐 그러면은 이제 1년 전에 측정한 데이터하고 오늘 측정한 데이터를 한 대로 이제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거는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측정할 때마다 다르면은 이게 좀 밝은가? 그땐 좀 밝게 찍혔나? 오늘은 좀 어둡게 찍혔나? 그럼 이거 통합을 할 수 있나? 뭐 이런 물음표가 있는데요. 아, 이게 언제 찍어도 똑같게 개수를 세는 거니까. 그러니까 사과를 있는데 사과가 10개면 항상 10개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사과에서 나오는 빛을 그냥 측정을 하면은 이제 뭐 그날은 좀 밝게 찍혔나? 오늘은 좀 어둡게 찍혔나 하는데 사과 이제 10개 세는 거는 뭐 언제나 똑같은 일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게 항상 굉장히 이제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이제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저희 이제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다국적 제약회사한테다가도 강조하는 것이 여러 환자분들의 데이터를 굉장히 정확하게 한 대 뭉쳐서 이 PPI 바이오마커 이분은 다른 분들에 비해서 요 특정 컴플렉스가 결합체가 많습니다. 적습니다를 얘기를 하려면은 사실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런 걸 할 수 있는 게 저희의 이제 굉장히 큰 특징이고요. 최근에는 꼭 환자분들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항체, 항원 간의 결합을 하는데 그 항체는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아미노산 서열을 막 바꿔가면서 항원을 잡아내는데 그거를 막 바꿔가면서 저희가 얼만큼 조금 더 잘 잡는지 못 잡는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근데 다른 데서는 쌓을 수가 없는 데이터이거든요. 임상 어떤 시험에서 이제 뭐 수백 명, 많게는 수천 명의 환자분들이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그런 데이터를 모아서 저희가 그 특정 그 단백질, 그러니까 PPI 결합체가 얼만큼 있는지에 대한 빅데이터를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들은 이제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저희랑 보통 일하시는 이제 그 글로벌 제약사들은 그 PPI를 결합체들을 보통 분해하거나 혹은 새로 이렇게 유도하는 약들을 요새 많이 만드세요. 그래서 이제 PPI 결합체 이제 분해하는 약 쪽으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이분들의 가장 이제까지의 큰 퀘스천이 뭐냐면은 이제 그 전에 세포주 아니면 쥐에서는 이제 확인을 하셨죠. 이제 그 모드 오브 액션이라는 것을. 네. 아, 우리가 그 이 약에 아마 이 AB가 있는 거를 분해해서 약효를 내는 것 같아. 라는 걸 이제 그 전에 전임상에서는 확인하셨지만 뭐를 확인을 못하고 계시냐면 정말 근데 환자분들 샘플에서 A하고 B가 진짜 분해되고 있어? 이거는 이제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자세히 봐야 되는데 볼 방법이 없어가지고 아이 뭐 효과가 나잖아 그럼 되고 있겠지 이런 식으로 그냥 미루어 짐작 심지어 글로벌 제약사들도 그렇게 했는데 첫 번째로 저희가 이제 직접 보여드리는 거죠. 두 번째로는 그 임상 샘플 임상 시험에 이제 참가하시는 환자분들은 다 다른 용량을 받으세요. 그 개발하는 약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정보가 어느 정도 약을 쓰셔야지 얘가 분해가 되는지를 아, 이 제약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용량을 그냥 이제 10 정도만 써도 분해가 되는데 100이나 1000을 쓸 필요가 없거든요. 환자분들 괜히 부작용만 나타나시니까. 그래서 최근 FDA에서는 이 그 용량을 그냥 예전에는 그 이쪽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그 제약회사들이 허가 확률을 1%라도 높이기 위해서 그냥 용량을 환자분들이 죽지 않을 정도로만 최대로 높여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서 이 용량을 결정을 하라고 이제 그 옵티머스라는 그 프로젝트거든요, 최근. 근데 그 옵티머스 프로젝트에도 저희 이런 데이터들이 굉장히 유용하게 예, 사용되는 것 같습니다. 안정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언제 측정, 그러니까 신호가 나오게 할 수 있는 거는 첫 단계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단계는 그 신호가 언제 측정해도 이제 똑같이 나오게 하는 게 그게 기술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안양 지식산업센터에 있는 네, 그 뭐야 저기 FDA 규격에 공장에서 현재 칩도 생산하고 있고요. 굉장히 전문화된 장비도 저희가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칩부터 장비, 소프트웨어까지, 예, 그리고 이런 것까지를 전부 이제 저희 회사에서 다 관할해서 자세하게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 시스템을 굉장히 이제 아주 타이트하게 저희가 이제 잘 면밀하게 하면서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안정성, 그리고 또 기술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수를 세는 거기 때문에요. 예, 네, 그 굉장히 안정적이어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전에 환자분 샘플과 오늘 찍은 환자분 샘플들을 다 통합을 해서 빅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게 이제 그럼 나스닥 이런 회사들 네, 뭐 그 오링크라든지 퀀테릭스도 아직 그 이제 잘 달성하지 못한 기술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제 그런 나스닥 회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제 저희한테까지 연락을 하는 거죠. 요 에머리 의과대학이랑 같이 하고 있는 일은 이미 허가받은 약을 근데 바이오 마커 없이 허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허가를 받아서 의사 선생님들이 쓰시지만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 약을 그 환자분이 예, 그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개별 환자분이 효과를 보실 확률이 한 60%라고 합니다. 그 약이. 그러면은 거의 이제 동전 던지기 수준인 거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그 개발한 이 바이오 마커를 가지고 하게 되면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이 어떤 환자분이 이제 이렇게 개별 환자분이 이 효과를 보실지 안 보실지를 좀 예측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약이 PPI 저해제거든요. BCL2라는 단백질이 이제 주렁주렁 주변의 단백질들을 물어서 암세포는 원래 다 저희 몸에서 자살, 사멸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BCL2라는 단백질들을 만들고 아까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만들어내는 자체로는 이제 암세포가 그 자기가 원했던 효과를 못 보고요. 그 만들어진 BCL2 단백질들이 주변의 단백질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이렇게 잡고 있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암세포가 원하는 자기는 원래 세포 사멸이 돼야 되는데 그걸 이제 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입장에서. 근데 이 제약회사에서 만든 약은 대신 그 BCL2에 물려서 이 잡고 있던 단백질들을 다 녹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합체 분해를 유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암세포 사멸을 유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여러 방식으로 이제까지 많은 과학자분들, 의사 선생님들이 어떤 분이 이 BCL2 PPI 저해제의 효과를 볼지를 어떤 환자분이 예측을 하기를 원했는데
이제까지 뭐 DNA 돌연변이를 본다든지 아니면 뭐 BCL2 단백질의 양을 본다든지 했는데 저희가 이번에 알게 된 게 그러지 말고 BCL2 이 결합체가 얼만큼 있는지를 직접 측정을 하자. 그랬더니 굉장히 이제 정확한 그 확률로 저희가 예측을 하게 된 거죠. 또 그 결합체가 많은 암들은 아무리 그런 혈액암에서는 아무래도 효과를 본 확률이 높은 거고요. 어떤 혈액암들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모르겠죠. 이 결합체가 없는 암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암들한테는 이 약을 써도 뭐 분해할 것이 없으니까 효과를 볼 확률이 적다라는 걸 이번에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결과를 작년 12월에 뭐 샌디에고에 있었던 이제 미국 최대 혈액암 학회인 애쉬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에머리 대학교하고 저희가 팀업이 돼서 발표를 했습니다. 지금 이 BCL2 이 PPI 저해제를 미국에서만 거의 한 2-3조 정도 쓰고 있거든요, 매년. 이제 한국 돈으로.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이 한 60%, 95%가 아니라 60%에 불과하고, 그래서 많은 의사 선생님들이 이제 애를 먹고 계신데, 이번에 우리가 다른 바이오마커가 아니라 이 PPI 바이오마커를 최초로 개발을 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정확도로 할 수 있으니까 이걸 한번 검증을 해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미국 혈액암 학회한테 저희가 제안을 했는데 놀랍게 미국 혈액암 학회에서 바로 그거를 그렇게 해보자고 결정을 해줬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6월부터 에머리 대학교 의과대학에다가 캔서 센터에다 저희 장비하고 칩을 지금 이제 이미 보냈고요. 저희 사이언티스트 분들이 한 두세 분 정도 가셔서 이제 실험을 이제 저희가 한번 먼저 가서 이제 다 셋업은 지금 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지금 연락을 받은 게 그 미국 혈액암 학회에서 모았던 한 450개 정도의 샘플이 이제 7월 말에 이제 오하이오에 있는 그런 미국 혈액암 학회 어떤 그 센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모여 있는 것이 이제 출발을 한다고 합니다. 에머리 대학교로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 이제 그 샘플들 450개를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결국은 BCL2 이 특정 단백질이 얼마나 주렁주렁 각 혈액암에서 이제 달고 있는지 그거를 측정을 하게 되고 이제 미국 전역에 의료 기록이 남아 있겠죠. 그분들한테 이 BCL2 결합체 저해제를 쓴 이제 의료 기록하고 이제 비교를 해 봤을 때 정말로 저희가 그 전에 이미 저희 국내에서는 서울대 병원 혈액 종양내과 그다음에 성모병 강남 성모병원하고는 이미 이 바이오마커의 이제 성능을 이미 검증을 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다시 한번 대규모로 이제 검증을 하는 거여서 저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가 사설로 검증을 하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그런 샘플의 비용만 해도 몇십억이 들어갈 것인데 다행히 이제 미국 혈액암 학회의 어떤 그런 그 지원 하에 이런 거를 검증을 할 수 있게 돼서 지금 회사는 굉장히 좀 고무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플랫폼을 활용하는 것인데요. 근데 앞서서 뭐 에머리 대학교 뭐 이런 거는 이제 환자 샘플에서 특정 이제 단백질이 얼만큼 붙어 있는지를 측정을 한 거였다라면은 여기서 이제 항체하고 항원을 이제 인공적으로 만든 것들이 이제 얼만큼 서로 붙는지를 측정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요 항체에는 이 끝에 CDR이라고 이제 구조가 없이 이렇게 고리처럼 된 영역이 있고 이제 여기에 아미노산 서열이 바뀌면서 다양한 항원들을 다양한 결합력으로 잡게 되는데요. 이걸 어떻게 그 아미노산 서열을 짜야지 우리가 원하는 항원의 원하는 부분을 잡을 수 있는지를 현재는 모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 서열을 계속 하나씩 바꿔가면서 주어진 항원을 더 잘 잡는지 못 잡는지를 이제 빅데이터를 저희가 만들고 있거든요. 이런 식의 이제 빅데이터는 그 전까지 만들어진 적이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런 빅데이터를 만들면은, 근데 그걸 이제 사람 두뇌한테 보여주면은 이건 너무 복잡해서 그 안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아내기 힘든데, 이제 최근 개발된 AI들은 그 이제 어마어마한 그 패턴을,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조합에서도 패턴을 찾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 AI를 개발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근거가 없이 정말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라고 이제 질문을 주신다면은 저희 이제 그 실제 저희는 데이터를 만들고 있고요. 저희 프로티나에서는 이 데이터가
이제 저희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에 백민경 교수님 한 분한테 가고 있습니다. 근데 백민경 교수님은 2021년에 그 이제 구글 딥마인드에서 알파폴드 2 하고 거의 동시에 미국 그때 당시에 이제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교에서 로제타 폴드라고 이 단백질의 이 구조를 예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드셨어요. 이 단백질은 저희는 이제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냐면은 이 좀 단단한 부분 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고리처럼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이 고리처럼 튀어나온 부분은 정말 그 고무줄처럼 저희가 일상생활에 쓰는 고무줄처럼 굉장히 말랑말랑합니다. 그래서 그 모양을 계속 바꾸게 되거든요. 근데 이 몸체는 모양을 잘 안 바꿉니다. 그래서 그 전에 구글 알파폴드2와 백민경 교수님이 그 전에 개발한 로제타 폴드는 이 안 바뀌는 부분에 대한 예측이 잘 되는 거였는데 이 항체는 이 고무줄 같이 이 튀어나온 CDR이라는 데를 잘 예측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되는데 그 현재까지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말랑말랑한 부분만 이번에 바꿔서 한번 빅데이터를 다시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후반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제 의미가 깊은 작업이고요. 이렇게 되게 되면은 단백질의 단단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 말랑말랑한 부분까지도 이제 인류가 이제 예측하고 설계할 수 있게 되는 굉장히 이제 하는 작업인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경제적 가치도 높은 항체를 이용해서 쌓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는 이게 되면은 결국은 이제 항체 신약도 경제적으로는 그리고 산업적으로는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이제 경제 산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저희는 이제 믿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미국에서도 저희 이 바이오텍 뉴스레터를 받아보면은 거의 한 달에 이쪽을 하겠다고 세네 개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저희는 재밌었던 게 저희가 이 과제가 선정됐다고 정부의 이제 이 야심찬 과제에 선정됐다고 해서 굉장히 기뻐했던 게 4월 말이었는데 그날 공교롭게 백민경 교수님의 박사후 연구를 그 로제타 폴드를 만드셨을 때 그 지도 교수님이 계셨을 거잖아요. 이제 데이빗 베이커 교수님이란 분인데 전 세계에서 이런 프로테인 예측하고 디자인하는 걸로는 가장 유명하신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회사를 창업을 하셨어요. 엑사이라라고. 근데 그리고는 하려는 게 저희랑 똑같고요. 이제 말랑말랑한 부분까지 데이터를 쌓고 거기까지 다 정복하겠다. 이미 단단한 데는 됐으니까. 그리고 당연히 항체라든지 이런 프로테인들을, 이런 신약들을 전부 이제는 컴퓨터 안에서 이제 그런 이런 실험실이 아니라 컴퓨터에서 다 생성하겠다는 걸로 이제 창업을 하셨고요. 그리고는 이제 미국 벤처 역사상 세 번째로 많은 투자를 받으셨거든요. 한국 돈으로 이제 환율로 계산해보면 1조 한 3-4천억 정도를 받으셨습니다.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그 딥러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딥러닝은 크게 결국은 데이터를 쌓고 그다음에 이제 GPU랑 이제 이런 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AI를 개발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앞에도 지금 데이터가 없습니다. 단단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조생물학이라고 그 한 30-40년 동안 이 학계에서 해놓은 게 있었어요. 한 수십만 개. 이제 그 구조생물학으로 이제 단단한 부분은 이제 수십 년 동안 된 거를 딥러닝을 해가지고 앞에를 이제 알파폴드2하고 로제타폴드를 끝냈다면은 요 룹 부분은 지금 전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딱 데이터를 쌓아야 되는데 한 보통 분들이 그냥 상징적으로 쓰는 숫자가 100만 개거든요. 100만 데이터 포인트를 쌓으면은 그것도 1차 AI를 만들 수 있을 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믿는데 100만 데이터 포인트를 현재 기술로 쌓으려면은 이제 그냥 뭐 칩값만 수천억이 들거든요. 예. 저희는 이번 스피드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훨씬 이제 저희는 사실은 이제 한국 벤처 생태계에서 수천억을 투자받기는 힘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나름 이제 개발해왔던 그 PPI 플랫폼을 가지고 훨씬 더 그거에 한 몇십 분의 1, 한 100억 정도의 규모의 이제 자원이 투자가 되게 되면은 100만 데이터 포인트를 지금 만들 수가 있는 그거를 저희 이제 방식을 확립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까지 다 쌓을 수 있을 것으로 그리고 이제 백민경 교수님이 이제 그걸 바탕으로 AI를 개발하실 수 있을 걸로 지금 예측을 하고 그렇게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항원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딱 잡기를 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는 현재 마음대로 선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이 당연히 이제 그 컴퓨터 안에서 인실리코로 이거를 설계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잡고자 하는 영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게 되고 두 번째로 그 잡 요새는 근데 무조건 예전에는 항체가 세게 잡으면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오히려 요새는 적당한 세기에 적당하게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속도가 이런 걸 다 그 파인 튜닝을 하길 원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전 세계적으로도 단순한 항체를 이제 하나씩 쓰는 것이 아니라 얘네를 두 개씩, 세 개씩 결합해서 그 이상의 2중, 3중, 뭐 그 이상의 항체들을 만드는데 그렇게 되면 아까 제가 지금까지 항체는 복불복으로 만든다고 하시는데 더 그래서 만들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동시에 잘 뽑아야 되는 거니까 앞으로는 그런 이제 복잡한 항체들은 어떤 그 운에 의존하지 않고 처음부터 아 누가 더 이제 다 잘 생산이 될 건지 그런 것까지 고려해서 설계하게 되기 때문에 올해 그 목표를 아마 지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예, 좀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내년에는 또 hopefully 한 두 배 정도 더 성장이 돼야 되는데 내년에 그렇게 성장을 하려면 사실 지금 다 이미 좀 씨가 뿌려져야지 다국적 제약회사들은 뭐 어제 만나고 오늘 계약하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굉장히 이제 신뢰를 쌓고 저희 플랫폼을 좀 증명을 하고 이런 것이 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요새 뵙고 있고 내년에 이제 더 매출이 한번 성장을 하는 거를 이제 그거를 이제 가능성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올해 말쯤에 벌써 좀 그런 계약들을 저희가 이제 공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기대를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그 저희가 가장 지금 이제 그 아까 두 가지 정도를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이제 그 패스파인더라고 저희 부르고 있는 이제 그 환자들 검체 환자분들에 대해서 빅데이터를 쌓고 여러 가지 이제 PPI 바이오 마커를 쌓는 일이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제 아까 에머리 대학교도 말씀드렸지만 큰 숙제가 미국에 이제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이 정말 처음에는 이제 BCL2 이 PPI 저해제에서 바이오 마커를 저희가 이제 벌써 큰 먼저 한번 산은 넘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다음 산은 이걸 또 이제 상용화 시켜서 이제 뭐 당연히 미국에 이어서 그다음에 이제 한국까지도 환자분들이 이제 효과를 보시게 하는 것이 저희의 목표인데 그러려면 그때는 좀 대규모 아무래도 자원이 투자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왜냐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그것이 저희 이제 크게 이제 풀어야 될 올해 하반기에 풀어야 될 문제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너무 감사하게 이제 정부로부터 그런 이제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현재 AI를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 과제 100만 데이터 포인트를 싸면은 그럼 이제 끝난 것인가?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중항체, 삼중항체 데이터도 쌓아야 되고 이 데이터를 쌓는 경쟁은 끝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1차 AI를 선보이기 위해서 100만 데이터가 필요한 것이지 이제 이중항체, 삼중항체에 가면 더 조합수가 많아지면서 더 필요한 데이터 포인트가 많아지는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지금 굉장히 저희의 고유한 기술 플랫폼을 만들어서 이제 굉장히 빠르게 데이터를 쌓을 수 있는 그 지금 현재로서는 한데 이 윈도우가 얼마나 유효한지는 알 수가 없거든요. 갑자기 그냥 그 여러 가지 자금과 그런 걸로 인해 전술로 또 이제 어떤 과학 선진국들이 밀어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요 저희가 하지만 데이터를 먼저 쌓아서 그 AI를 먼저 만들어내게 되면은 뭐 최근 뭐 챗GPT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 확실히 그런 거를 좀 이제 선도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좀 이거는 시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AI 개발도 그래서 양쪽 다 지금 굉장히 자원이 이제 많이 좀 소모되는 단계가 있어서 그래서 그 혹시 이제 코스닥 상장이 성공적으로 되게 되면은 저희 이제 회사에 또 한번 어느 정도 이제 대규모 자원이 이제 들어오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선순환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